올해 1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동탄 6동의 인구가 4개월 만에 1만 4천여 명 늘어 현재 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청할 당시 3만 5,087명이었던 동탄 6동 인구 수는 5월 23일 기준 5만 명을 기록했으며 오는 12월에는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 6동은 2018년 동탄 2신도시 신규 입주 아파트 27개 단지 2만 1,107세대 전입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탄 6동은 화성시가 최근 3년간 매년 4에서 5만 명씩 인구 증가에 따라 올해 1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구 9만 명의 동탄 4동을 동탄 4동과 5동으로 분동하고 동탄 면을 폐지하고 동탄 면과 동탄 4동 일부를 편입해 동탄 6동을 신설한 겁니다. 이러한 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2001년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한 뒤 여덟 번째로 시행된 것입니다. 화성시의 인구 증가율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로 2001년 시 승격 당시 19만 1,000명이던 인구가 16년 만에 50만 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 해 예산 규모도 시 승격 당시 1,900억 원에서 2조 2,74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